네, 안녕하세요. 매일 달리는 남자, 메달리스트의 메달남입니다. 아,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1000km 100일 동안 뛰고, 그 다음에 또 전마협에서 특별히 또 추천을 받아서 제가 또 유튜브에 출연을 했었죠.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, 응원해 주시고,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어쨌든 그게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. 사실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죠. 100일 동안 열심히 달렸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그동안 10km를 많이 달렸다면 이제 15km, 20km, 30km 그래야 이제 풀코스를 제가 달성하지 않겠습니까? 열심히 할 거고요. 오늘은 토요일이고 오늘은 15km 정도 좀 달리려고 지금 나와 있고요. 정말 뭐 힘들고 어렵겠지만 꾸준히 또 이것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, 특별히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희 또 가족들 지금 이제 잘 보시고 있고요. 같이 지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한번 15km 가볍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근육을 좀 마사지 해주고 있는데요. 아마 오늘 더 뛰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. 다시 되돌아가야 되니까 천천히 그냥
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. 아, 물론 아쉽네요. 그럼 가서 차라리 좀 체력에 관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허벅지 왼쪽 다리 허벅지 쪽에 근육통이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뭉쳐서 지금 뛸 수가 없어서 5km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좀 많이 아쉽지만 웬만하면 뛰려고 했는데 근육이 딱 멈추니까 아무래도 뛰는 거 좀 무리인 것 같아요. 네, 이럴 때는 또 조금 멈추고 좀 걸으면서 좀 근육을 좀 풀어주면서 좀 풀리면 다시 또 뛰도록 하겠습니다. 좀 아쉽네요. 오늘 좀 열심히 좀 달려보려고 했는데 네, 자 그럼 풀면서 다시 되돌아가고 있거든요. 탄천강에는 굉장히 많은 잉어떼들이 있습니다. 어마어마하죠? 네, 오늘 좀 많이 좀 아쉽네요. 오늘 열심히 좀 처음에 뛰었었는데 중간중간 약간 그 왼쪽 허벅지 쪽이 약간 근육에 좀 뭔가 좀 신호가 좀 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힘을 좀 빼고 최선을 다해서 가볍게 뛰자 이렇게 하고 한 15km를 지금 맞춰서 달렸는데 거의 5km 가까운 지점에서 근육통이 아무래도 좀 확실히 또 오는 것 같아서 멈출 수밖에 없었고요. 다시 돌아오면서 좀 걸으면서 좀 마사지도 좀 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. 오늘은 뭐 마음껏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잘 관리를 해서 또 힘껏 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집에 가서 좀 근육도 좀 풀어주고 좀 오늘 하루는 조금 쉼의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아쉽지만 이렇게 또 하고요. 또 관리 잘해서. 관리 중요하죠. 관리 스트레칭도 너무 중요하고요.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떤 준비 운동, 특히 준비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면 또 이런 부상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오늘 또 파이팅 하십시오. 자, 파이팅!